지난 설교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자꾸 도전과 실패를 하라고 하시는데 대체 왜 도전과 실패를 해야 됩니까? 선진국들만 모인 OECD라고 하는 단체의 평균 대졸자 비율이 30%가 채 못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졸자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초고도의 경쟁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대졸 정도 대학 정도를 나왔으면 누려야 되는 많은 혜택들과 가져가야 되는 파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그 얻어야 되는 파이들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시대보다 불쌍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울증, 공황장애가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몫을 얻어가지는 못하고 점점 더 분화돼가고 개별화돼가고 내 고민을 어디서 나눌 수도 없고 또 이제 우리 이래를 육아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제가 전문가들에게 듣기로는 현대 어머니들이 육아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그 함께 공동 육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아도 동네에서 애를 다 같이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를 올고지 엄마 혼자서 다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어떤 단절감, 분리감, 괴리감, 산후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현대사회에 점점 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적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도 하셨으면 좋겠고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교회에서도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부모님이나 자녀들로부터 받는 감정적인 지지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공동체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대부분이 인생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있고 싶습니다. 근데 주저앉고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 정체성이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내 한계를 안 넘을 건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만 계속적으로 좀 칭찬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리더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이 굉장히 치열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열정적으로 바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과연 이 친구들에게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만 있어도 너무 소중하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감정적인 위로만 건네주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일까? 그래서 목장에서는 이런 감정적 위로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리더님들, 부리더님께서 감정적으로 정말 이들을 많이 붙들어주고 저는 설교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또 자기 한계를 넘어서 갈 수 있도록 실패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커러징하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축, 감정적 위로와 도전에 대한 인커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담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기의 감정 원리를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이 상담의 원리를 모두 거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인 상담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께도 상담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일어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상담 기법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생각하고 고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환경적 문제 때문에 이게 내 감정을 건드리고 이 감정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인을 보냅니다. 너 안 될 거야. 환경을 봐. 너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되겠냐?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무의식을 이루어서 이러한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감정적으로 동요되게 만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담 심리 기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습관이 만약에 부정적인 것들로 기울였다면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감정 툭툭 털어버리고 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습관적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